사랑입니다. 갤레디 이미 준비를 했고, 여러분, 캐논 카메라보다 아이폰 기본캠이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것도 무려 후면으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올리브영에서 요즘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로도 메이크업 해보면서 리뷰도 해보려고요. 아무리 세안하고 나와도 이 톤업 패드는 끊을 수가 없어. 요즘 좀잘 쓰는 제품들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기본캠에서도 메이크업은 살아남아야 되겠죠? EGF 인핸싱 리파이닝 토너예요. 제가 SK2 피테라 에센스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진짜 비슷하고 향은 그거랑 비슷해요. 엄청 예전에 나왔거든요. 한 5, 6년 전에 나왔는데 이니스프리에서 벚꽃 토너 크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톤업 크림에 약간 그 은은한 플로럴한 꽃향이 너무 이게 각인이 세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약간 그 벚꽃 톤업 크림처럼 약간 달달한 꽃향? 이 토너는 써보면 제형감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약간 향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저도 뭐이 향을 엄청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형도 너무 괜찮고 성분도 마음에 들어서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EGF를 요즘 제가 완전 빠져가지고 영업하고 있고 요즘 EGF가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분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장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제조 쪽이나 뭐 성분 쪽 관련되신 분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EGF가 그렇게 핫하다고 얘기를 또 들어서 EGF 제품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리들샷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EGF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리들샷이 확실히 표피를 조금 일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고 표피뿐만 아니라 피부에 턴오버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 좋은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뭔가 리페어 크림이나 재생, 회복, 장벽 케어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다시 알게 된게 EGF. EGF가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서 아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서 이제 피부 각질이랑 이 표피층을 일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고 색소침착, 홍조, 붉은기 피부를 약간 이렇게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피부 재생에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진짜 EGF 너무 잘 써가지고 EGF 제품을 몇 번씩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은 세럼 써줄 거예요. 세럼은 완전 물이라서 그거랑 비슷하다. 코스알엑스의 스킨 부스팅 세럼 그거랑 비슷하게 엄청 묽어요. 거의 물그 자체야. 주르륵 흘러요. 이거 써주고 있고 저녁에는 리들샷이랑 같이 써줄 때도 있고 뭐 안티에이징 레티놀이랑 같이 써도 괜찮고 여러분 EGF 꼭 써보세요. 진짜 피부가 달라져. 제가 요즘에 고효능 제품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말고 나는 정말 내가 얼굴에 찐을 느끼고 싶다. 그런 애들 좋아하는데 여기 안에도 EGF가 몇 ppm이 들어가 있지? 4 ppm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로션 써줄게요. 4 ppm이면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보면 EGF에 뭐 앰플, EGF 크림 이렇게 EGF나 GF 라인들을 강조한 제품들 보면 함량을 공개를 안 해. 다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EGF 제품을 메인으로 얘기하는데 EGF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함량 공개를 안 해요. 성분 쪽이나 이제 제조 쪽 하시는 분이랑 이제 미팅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제가 EGF 관심이 많은데 EGF 몇 ppm이 들어가야 좀 괜찮은 거냐? 1 ppm만 들어가도 그 메인 성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 ppm이면 짱이네? 뭐야, 난 4 ppm이라 그래서 엄청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은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추출물들 보면 70만 ppm, 뭐 50만 ppm,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몇만 ppm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몇십만 ppm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EGF가 진짜 비싼 성분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씬으로 영업해서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오늘 가볍게 외출할 거라서 에스쁘아. 이 영상을 키기 전까지만 해도 아우 닭 터졌을까? 에스쁘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늘 뭐 간단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 에스쁘아 정도로 하자. 이거 뭔가 썬 제품이라고 말안 하고 쓰면 썬 제품이라고 모를 정도로 거의 워터리함 그 자체예요. 기존의 썬 제형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스쁘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닥터지 에포어 블러업선도 제가 정말 잘 쓰지만 닥터지 제품은 블러리한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찐 수분? 올량에서 신상템들로 해보려고 에스쁘아 이거 요즘 제가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좋아. 뉴라이크 젤로 토너 쿠션 뉴트럴 모브 닥터지랑 비슷한 느낌인데 닥터지처럼 그렇게 막 블러리한 느낌보다는 얘는 뭔가 탱글탱글한 느낌? 그 정말 젤리처럼 땡구르르하게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피부 자체도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고 톤도
깔끔하게 정돈해줘서 어때요? 아이폰 기본캠에서도 이 광택감이 장난이 아니죠? 저는 카메라로 찍는 메이크업 영상도 좋아하는데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나도 뭔가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이게 아이폰 기본캠만큼 사실적으로 나온 애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폰으로 보여주자. 이거 왜 이렇게 하얘? 진짜 하얗게 올라온다. 여기만 거의 뭐 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목은 왜 이렇게 노란 거야? 목에도 양심상 좀 발라줘야 되겠네. 어머, 이거 너무 노랗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 피부가 좀 좋잖아요? 요즘 피부 리즈잖아요? 트러블도 안 나고 뾰루지도 없고 자극도 없고 요즘 피부 너무 깔끔해. 그래서 이제 컨실러로만 가려줍니다. 컨실러는 삐아 컨실러. 얘는 지금 무슨 컬러냐? 페어 컬러고, 페어라고 하면 보통 17호 정도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컬러가 밝게 나온 편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딱 뉴트럴하게 나와서 저는 페어지만 너무 잘 써주고 있어요. 약간 군데군데 조금 가릴 부분만 살짝 올려줄게요. 여러분, 이 퍼프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찰진 부분이 있고 스펀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찰진 부분으로 처음에 이렇게 밀착을 올려주고 난 다음에 스펀지 부분으로 덜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오늘 혼자서 여유롭게 오전에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이렇게 잡아드리고서는 탔는데 이렇게 보통 들어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피부가 곱다. 피부가 우유야, 우유.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학생이야? 대학생? 그래서 아니에요. 저 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학생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유, 운동했나 봐. 피부가 그냥 어쩜 이렇게 꿀뚤 떨어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칭찬은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분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야, 오늘 내 피부가 좀 좋아 보였나? 역시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랑 이렇게 조심히 가세요 하고 내리고 나서는 아, 나도 누군가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칭찬할 일이 있으면 보통 할까 말까 하다가 엥 하고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해야 되겠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 저도 할머니도 너무 고우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고 칭찬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라이트 스킨이라는 컬러고 퍼프나 이 용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뭉치면서 새거든요.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얇은 느낌이라서 잘 써주고 있어요. 물랑이 분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누군가한테 이제 칭찬할 게 생각이 난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거나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들면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처음에 20대 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 짱쎄 보일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나 만만함이 아니야. 나 애기 아니야. 하면서 눈에 힘주고 막 누가 뭐 물어봐도 흥! 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 그만큼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 새로운 환경에서 눈에 힘 빡 주고 다닐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든지 눈에 힘 막 풀고서는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이 더 행복하고 요즘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잉 하고 날 세우고 다니기도 했는데 오늘 그 할머니처럼 생각나면 이렇게 칭찬도 하고 누군가한테 말도 먼저 걸고 이런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중국 테무에서 후기가 좀 괜찮아가지고 제가 브러쉬를 구매했는데 너무 털이 빠지네. 그래서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털이 빠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무템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약간 소스인 느낌? 아니, 이마도 빠졌네, 여기도.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 뉴트럴 브라운. 요즘에 눈썹도 이렇게 반 톤업 하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아휴, 또 유행 또 따라가줘야지 또. 신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화장대랑 막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클리오는 뭐 브로우 잘하지? 하고 써봤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베네피트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베네피트랑 비교해도 괜찮아. 얘를 좀 잘 써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네피트보다 좀 더 부드럽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좋더라고요. 뮤드에서 피크닉 타임. 이게 또
출시를 한 건지 올리브영에 떠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오, 약간 모브톤 느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핑크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회기 살짝 돌아있는 느낌? 생각보다 발림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가루가 좀 이렇게 날리죠? 건드는데 가루가 조금 이렇게 서걱서걱거리는 게 아주 살짝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막상 발랐을 때는 가루 날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눈화장을 깨끗하게 해주다 보니까 저도 약간 오늘은 깨끗하게 해줄까 봐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아이돌 같은 가닥가닥이 유행하고 그랬는데 이런 가닥 속눈썹은 아직 유행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톤을 좀 깔끔하게 빼는 것 같더라고요. 삼각존도 다 꼼꼼하게 안 채우고 음영만 살짝 넣어주는 게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또 따라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이라이너 추천해도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잘 써서 추천하는 건데 아워글라스에 1.5mm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마켓컬리에서 보이길래 제가 구매해서 썼거든요. 돌려도 돌려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잘 써가지고 두세 개씩 구매해서 쓰는 애거든요. 제가 눈이 속상이고 눈도 약간 이렇게 덮여져 있는 눈이어서 아이라이너를 세심하게 잘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점막에다가 안쪽에 이렇게 콕콕콕콕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아이라이너는 이 점막 쪽에다가 그리면 뭉텅이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아이라이너가 잘 안 그려지거나 뭉치는 경우도 많고 이 라인을 못 따는 경우가 많은데 써본 라이너 중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를 다 쓰고 나서도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게 내가 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이거 진짜 영업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꼭 보여주고 버려야지 하고 아껴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이걸 너무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꼬리 뺄 때도 편하고 번짐도 없고 물론 얘는 직진밖에 없어. 프락셀밖에 없어서 직진하면 후진이 안 되거든요. 그건 단점이 있어요. 후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티리리리리리리리 이거는 안 되지만 직진만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걸 모르는 거야? 전 너무 잘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올리브영에는 없어요. 있나? 없을 거야. 없지만 마켓컬리에 팝니다. 그 뷰티컬리라고 해서 뷰티 제품도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해줘요. 아니 이런 신박한 시스템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진짜 잘 그려져요.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잘 그려지죠? 깔끔해. 페리페라의 밀크티 브라운이거든요. 스키니 아이라이너로 이것도 엄청 오래되는데 언더 살짝 채워주기에는 괜찮아요. 또 약간 가루 날림이 없진 않네. 이렇게 브라운 컬러들 섞어가지고 섀도우에 경계선이랑 그림자만 만들어줄게요. 이거 피카소 브러쉬고 722거든요. 이걸 이렇게 그림자까지 넣어볼까봐요. 약간 그레이도 살짝 섞어서 애교살을 다시 빵빵하게 만들던데. 나도 빵빵하게 만들어볼까? 이 브러쉬가 애교살 그림자 만들기 괜찮더라고요. 피카소의 722번. 몰랑이 분들도 진짜 좋은 제품 많지만 대체 불가능한 템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이 틴트만큼은 절대 못 버린다. 혹은 이 아이라이너만큼은 절대 못 버린다. 저는 이거예요. 더툴레. 진짜 좋다는 거 다 갖다 써봐도 가장 만족스러워요. 다른 거를 못 쓰겠어, 이걸 쓰니까. 요즘 많이 나와서 바꿔보려고 환승해볼까? 하고 써봤거든요? 아,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이게 뭐가 달라요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컬링도 예쁘게 올라가는데 속눈썹 오래 붙이면 눈 피곤하거든요? 얘는 안 피곤해. 클리오 에어 블러 휩 블러시 베이비 아몬드. 이름이랑 비슷하게 좀 블러블러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건조하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요즘 저는 턱도 살짝 쓸어주고 알죠 요즘 약간? 코에도 살짝씩 쓸어주고 립은 웜쿨 상관없는 꿀조합으로 가볼까요? 요즘 제가 또 빠져있는 게 릴리바이 레드거든요. 이 릴리바이 레드 내가 한동안 엄청 좋아했는데 이번에 스윗 라이어 밀키 틴트라고 해서 워터리한 블러 틴트를 출시했어요. 약간 요플레 현상이 있기는 있어. 완전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저 지금 쓰는 거는 로즈 커스터인 척이거든요. 쿨 베이스로 쓰기에도 괜찮고 단독으로 쓰면 약간 흰기가 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어링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쿨을 먼저 바깥쪽에 깔아주고 복숭아 푸딩인 척 얘는 약간 웜 컬러거든요.
살짝은 형광빛이 도는 복숭아 색상? 그러니까 오렌지 컬러가 있는데 오렌지 컬러 쪽에 흰기를 좀 넣어가지고 살짝은 형광톤이 돌긴 돌아요. 그러면 요플레 현상 줄이려면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니까 확실히 더 줄긴 줄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긴 해요. 저는 진짜 잘 쓰는데 소내추럴의 헤어픽스 카라 진짜 괜찮고 빛 같은 느낌이고 깔끔하게 연출하기도 괜찮은데 안 유명해. 사람들이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만 씁니다. 나만 쓰는 꿀템.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외출할 때 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현실감 진짜 가득하고 이렇게 그냥 찰칵 찍으면 셀카야. 놀라기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